놀랍지 않나요? 전 이거 듣고 너무 놀랬어. 보기는 해보고 더 놀랬어.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 혼자 폰을 열어서 만화를 틀어두고 누워있다 보니까 5분 이후에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죠. 커피가 카페인 때문에 잠이 달아나게 한다는 이론은 맞지만 이게 자신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면 숙면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니시노 세이지 박사의 견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마른 사람만 연구하는 탱자맘입니다. 네, 오늘은요, 불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수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5년간의 코칭과 7년간의 유지어터 생활을 하면서 잠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잠을 잘 자서 15kg를 빼고 수면 연구가가 된 도모노 나오 박사님, 스탠퍼드 연구소장 니시노 세이지 박사님, 그리고 예일대학 의과대학원 교수이면서 3만 명이 넘은 수면 환자를 치료해온 메이어 크리골 교수님 등 확실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숙면에 도움되는 꿀팁들을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1번, 불면증을 고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거 먼저 해보기. 이거 체크하시면요, 내가 불면이 아니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2번, 숙면과 빠른 입면을 위한 확실한 꿀팁 들 제가 총 7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인 끊어라, 햇빛 봐라, 늘 듣던 꿀팁들 아니고요. 실제로 저도 고쳤고 많은 복탱이 분들을 개선시킨 방법만 모았으니까요. 불면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면을 고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이 진짜 불면인지 아닌지, 즉 자칭 불면인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스탠퍼드대 니시노 세이지 박사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잠들 때의 뇌파들을 기록을 해보니까 불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평균 7분에서 8분인데 내가 불면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면 평균 시간이 1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2분에서 3분 차이죠. 빨리 자야 한다며 조급 하거나 초조해하기 때문에 이 10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면서 스스로를 불면증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물론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매일 진짜 내가 1시간씩 걸리는지 혹은 1시간이 걸렸던 최악의 밤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매일 못 자는 것처럼 느끼는 건 아닌지 또는 젊었을 때 나와 비교를 해서 불면이 왔다고 느끼는 건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면요, 스트레스가 일단 확 줄어요. 불면이 힘든 이유가 잠이 안 들 때의 괴로움도 있지만 잠을 못 잤다는 생각에서 다음날 오는 스트레스와 짜증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칭하는 분들 중에도 이걸 구분해 내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편해지면서 잠을 더 잘 자게 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강박 숙면에서 벗어나기예요. 스탠퍼드대 의학부 정신과 교수이자 수면 연구소장인 니시노 세이지 박사님은 너무 강박적인 숙면 스트레스가 불면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이 숙면에 좋다,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자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자 푹 자고 일찍 자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기준보다 내가 덜 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불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면을 해야 할 황금 시간은요, 바로 90분입니다. 자, 수면은요, 뇌까지 잠들어 있는 깊은 수면인 논렘 수면과 몸만 잠들고 뇌는 깨어 있는 얕은 해리 수면인 렘 수면이 있는데 잠들기 시작한 직후에 가장 깊은 숙면인 첫 번째 논렘 수면이 90분 정도 이루어지고요. 이 90분이 지나면 꿈을 많이 꾸는 렘 수면과 90분보다는 좀 얕은 논렘 수면이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수면 상태가 이어져요. 자, 이때 잠든 직후에 시작되는 첫 90분인 이 논렘 수면에 면역 향상, 기억 정리, 호르몬 균형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첫 90분을 제대로 확보를 하면 건강에 당장의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매일 이 90분만 자면 된다는 게 아니라 90분이라도 무조건 아주 깊게 푹 잘 잤다면 너무 조급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천천히 개선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90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건강 상식이라고 이수종 세이지 박사는 전합니다. 그냥 언제 자든 자는 시간부터 90분이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 강박적인 수면 시간에서 벗어나서 짧더라도 질 좋은 숙면을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수면 꿀팁들 마음 좀 편안하게 먹고 하나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몸엔요, 입면을 위한 버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체온 버튼과 뇌 버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껐다 켜기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체온 버튼입니다.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인간이 졸음이 올 때의 공통점이 신부 체온과 피부의 온도가 좁아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낮에는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입면을 할 때는 피부 내부의 혈류가 증가를 해서 피부 온도는 오르고요, 피부로부터 열을 발산하면서 신부 체온, 즉 내 몸 내부의 온도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좁아진 구간에서 인간이 잠이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고자 하는 시간에 몸을 이렇게 좁아진 구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냉수 마시기, 사목찜질하기, 반신욕하기예요. 자, 이걸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냉수 마시기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잠이 안 온 다음에 우유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잠 잘 오는 따뜻한 허브티를 먹기도 하는데요. 황당하게도 잠이 잘 오는 음식은요, 냉수예요, 냉수. 놀랍지 않나요? 전 이거 듣고 너무 놀랬어. 거기다 해보고 더 놀랬어. 잠이 너무 잘와가지고. 자, 그 이유는요, 역시나 아까 말한 피부와 신부 체온의 차이 때문이에요. 자기 전이 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몸이 원래 차거나 늘 새벽에 자는 게 습관인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냉수를 마셔서 이 신부 체온을 인위적으로 내려서 온도차를 두시면 돼요. 숙면을 부른다는 허브티를 드시게 되더라도 차갑게 드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아침에 잠을 빨리 깨우고 싶은 분들은 이 둘의 차이를 벌려야 하니까, 그러려면 신부 체온이 올라가야 하니까 아가 아니라 딸을 드셔야 잠이 깨는 거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자, 이 냉수 마시기 방법은 한 가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물을 마실 땐 한 번에 다량 섭취를 하시면 혈액량이 늘고 심장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홀짝홀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서도 냉수보다 면역과 건강에 더 좋은 방법이 바로 반신욕이죠. 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신부 체온이 올라가 버리니까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올라간 체온은 곧 내려가고,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한 체온은 체온의 낙차 때문에 일정 시간 조금 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8도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만 반신욕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고온에 장시간을 하시면 자극이 강해서 교감신경이 켜져 버리기 때문에 잠이 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도에서 40도의 물 정도에 15분만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게 돼요. 자, 이때 이 체온 상승은요, 몸의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작동이 되면서 땀을 내거나 손발을 통해 열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몸 내부의 온도, 즉 신부 체온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목욕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에는요, 신부 체온이 원상태로 돌아옴과 동시에 체온의 낙차로 인해서 좀 더 내려가고 피부 온도와의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타이밍에 잠을 자면 쉽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신욕은 세 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자, 1번, 38도에서 40도 되는 물 온도를 위한 온도계 준비. 2번, 15분의 반신욕 시간을 위해서 영상을 보시려면 알람을 해두고 영상을 보기. 3번,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하기. 만약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못했다면 꼭 냉수를 드시면서 신부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자, 전 반신욕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욕조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이때는 사목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눈목, 그리고 손목, 그리고 발목과 목입니다. 이는 체온의 원리도 있지만 자율신경계와 더 관련이 된 건데요.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지만 밤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면서 인간은 잠이 잘 오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부교감신경을 위에 있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부교감신경이 우위일 때는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눈 주위나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우위에 놓을 수 있어서 잠이 오게 되는 방법입니다.
방법인 거죠.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목과 발목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워머 제품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데우면 바로 쓸 수 있는 제품 사용을 해서 손목이나 목에 올려놓고 TV를 봤어요. 두 개 정도만 사서 손목에 두르고 발엔 그냥 담요를 덮고요. 자, 눈에 두르는 건요. 눈에 올려두고 한참을 있어야 하니까 이제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올리고 자면 되겠다 하는데 자기 직전에 한 번 더 데워야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또 좀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눈에는요.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하게 나온 제품들도 있어요. 이렇게 뜯자마자 이 제품의 온열이 바로 생겨요. 바로 생기면서 눈에 이렇게 하고 잘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시는 겁니다. 여기는요. 숙면에 도움된다는 향까지 나와요. 향까지 나와요. 자, 이때 머리 자체는요. 차갑게 하시는 게 좋아요. 두피까지 뜨거워지면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손발이 찬 분들은 이런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아서 순조롭게 잠이 안 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반드시 낮에는 평소 생활 습관 교정으로 냉증 자체를 교정해 주시면서 밤에 꾸준히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체온을 이용한 빠른 입면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뇌를 이용한 입면 방법입니다. 후각과 시각, 촉각, 호흡 등 을 이용해서 뇌 버튼을 이제 꺼버리는 방법인데요. 체온을 이용한 방법과 달리 뇌 버튼 끄는 작업은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효과가 있다면 체온 버튼보다 강력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해보면서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건 자신의 긍정인면 루틴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보면요. 숙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마다 다릅니다. 커피의 경우도요. 저녁에 커피를 먹고 잠이 더 잘 오는 분들이 있어요. 뇌 버튼과 관련된 이 수면 방법 들은요 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심리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커피가 카페인 때문에 잠이 달아나게 한다는 이론은 맞지만 그게 자신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면 숙면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니시노 세이지 박사의 견해입니다. 같은 원리로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두 가지죠. 현재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블루라이트가 핸드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영상의 내용이 생각을 많아지게 할 수 있다. 너무 재밌어서 잠이 다 깨버리는 리스나 쇼츠들 그리고 자기 전에 안 부묻는 카톡들이나 문자들이 잠을 달아날 수 있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없으면 핸드폰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저의 경우는요. 엉덩이 탐정이란 만화를 보면서 불면을 고쳤거든요. 저는 일단 생각이 너무 많고 온갖 걱정과 내일 할 일에 대한 생각들이 잠들기 직전까지도 떠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서 누워서 온열한 때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어요. 그걸 올려도 생각이라는 걸 이제 계속 하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보는 만화를 같이 보다가 계속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다 크고 나서도 혼자 폰을 열어서 만화를 틀어두고 누워있다 보니까 5분 이후에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죠. 잠이 든 거죠.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요. 아주 강력해서 수면에 중요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핸드폰의 블루라이트는 광량이 적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폰에 이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자기 전 TV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냉수 한 잔을 드시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있다면 꼭 쓰시고 손목과 발목 따뜻하게 해두고 보다가 잠이 오면 바로 자러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또 자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잠이 깬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극적인 영상과 생각을 많이 하는 영상만큼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을 봐도 난 잠이 깨더라 하시는 분들은요. 따뜻한 빛 조명 아래에서 살짝 지겨운 책, 뭐 철학책이나 그림책 같은 거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같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집중을 해주세요. 고민이 많으면요. 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잔다고 해도 논렘 수면 90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되는 걸 머리에서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요. 고민은 더 커져요. 따라서 고민이 있을 때는요. 고민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지정해서 그 시간이 실컷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일 점심 먹고 쉬는 시간 40분 내내 이 생각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봤자 잠도 못 자고 살찌고 나만 손해니까 내일 실컷 하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해주세요. 현재에 집중을 하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게 바로 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 코에 집중을 하면서 진짜 많이 고쳤거든요.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 눈을 감고 코를 본다는 느낌으로 눈을 밑으로 내린 다음에 코로 들어가는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하면요. 잠이 굉장히 잘 와요. 눈을 따뜻하게 하는 안대를 끼고 하셔도 좋겠죠. 이 외에도 수면에 도움된다는 명상음악, 수면음악, 향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특히나 향기요법을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다면 안전한 제품을 하나 구매해서 시도를 2주 정도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맛수용체는 100개인데 반에 냄새 수용체는 400개거든요. 약 4배가량 민감해요. 그리고 미각이나 촉각처럼 피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지 않고 뇌신경인 후구를 통해 직접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향을 통한 효과는 직접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그냥 탁 쳐서 바로 탁 자는 그런 방법 없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수면 전문가분들이 침대 위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고 추천하는 동작들 중에 두 가지 효과 좋았던 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육 이완 운동이에요. 근육이 이완이 되면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낀다는 원리의 바탕을 둔 방법인데요. 마빈 골드 프라이드와 제럴드 데이비슨 박사의 인상적 행동 치료에 소개된 기법이에요. 침대 위에서 각 근육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긴장했다 풀어지는 걸 5초씩 두 번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근력 운동도 되면서 숙면도 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서 저는 이 방법을 응용해서 살도 뺄 겸 30초 플랭크 해주고 15초 쉬고 하는 걸 3세트 하고 침대로 갔더니 잠이 잘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골프공 발바닥 자극하기입니다. 자, 발 뒤꿈치에는 이렇게 중앙 부분에 실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면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자극하면 좋은 혈자리예요. 돌돌돌 골프공을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깊은 숨을 내쉬면서 돌돌돌 돌리시면은 또 잠이 잘 오실 수 있어요. 자, 위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고 나서 이 방법들을 쓰시면은 굉장히 또 좋겠죠.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복탱이 분들과 저에게 실제로 효과가 좋았던 것들 위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한 가지씩 골라서 혹은 믹스를 잘 하셔가지고 최소 일주일은 해보시면은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위 꿀팁들이 잘 들으려면 평소에 숙면 버튼 끄고 켜기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뭐 만화 하나만으로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낮에 햇빛도 보고 운동도 하고 야식도 안 먹는 등 기본 바탕이 되는 생활 습관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먹혔던 거니까 낮에 평소 생활 습관을 좋게 해서 냉한 몸을 고치셔서 꿀팁들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야간빈뇨, 뭐 낮잠 자도 되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숙면 관련 정보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